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기대되는 이야기들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비행기를 그쵸? 타는 얘기가 이제 탈북자 많은 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받았던 그런 뭔가 신선함들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 저희의 기대 저번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족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아이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 이제 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실 때 네. 그때 비행기 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진짜 첫 비행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사람 어떤 뭐 처음에 하는 어떤 것들은 다 설레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첫사랑. 첫사랑, 뭐, 네. 첫 키스, 뭐, 예. 그쵸. 됐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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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요. 첫 비행기. 됐습니다. 거의 첫 비행기요. 네. 첫 비행기.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급박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비행기를 그 공항에는 이제 북한 뭐 대사관 직원들이나 뭐 보위부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해서 이제 대여를 좀 이탈하면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납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뭐 이제 떠날 때 한국 어떤 분이 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탈되지 않게 이탈하지 말고 꼬꼬지 따라오라는 식으로 겁을 주는 거겠죠. 엄포를 놓는 네, 네. 거죠. 뭐 저희는 이제 다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로도 되게 사실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그 여행을 할 때 알았지만 굉장히 그 입국 심사대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또 별도로 입국을 했어요. 아 이게 그 입국 심사도 이제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다른 통로로 이제 몰래 갖고 이제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그때 상상보다요? 얼마나 상상? 어떤 걸 상상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 메이저 비행사인데 그 비행기가 굉장히 진짜 너무 컸어요. 아, 그 A380기 뭐 이런 거인가 봐요. 아니 뭐 평소에 봤던 거는 뭐 자동차나 기차니까요. 네. 그거에 비해서 네. 비행기를 처음 보고 비행기를 처음 그래요. 봤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큰 거 네. 크죠. 예, 네. 하여튼 뭐 비행기가 엄청 크다는 건 사실은 그 다른 작은 비행기를 본 다음에 그 비행기를 봤다면 뭐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처음 보는 비행기인다가 이렇게 큰 게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 뭐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이 큰 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지라는 많이 그 들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는데 처음에 그 몸이 뒤로 막 밀리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속도를 내면 하늘 이륙하면 네. 그때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무섭더라고요. 아, 걱정되죠. 네. 땅에 뭐 집어주는 게 아무것도 네. 없고 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쫙 올라갔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항공 뷰를 처음 보잖아요. 아, 네, 하늘에 내려다보는 뷰. 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그 태국 그 불빛이 있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비행기 진짜 너무 너무 설렜어요. 비행기를 타는 게 이런 맛이구나. 근데 더 또 놀랐던 거는 이제 간식들이 나오는데 아, 너무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기내식 나오는데 네. 기내식은 진짜 기대할 만하잖아요. 기내식이 되게 맛있는 거예요. 빵이랑 뭐 방울토마토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태국에서 매일 그 무에다가 닭을 넣어 그 국만 먹다가 그리고 이제 인절미로 만든 그 태국이 향신료도 세고 해서 네, 사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입맛에 잘 맞지는 않은 네. 음식이잖아요. 그냥 살려고 먹는 거죠. 거기 살려고 먹는 거. 배고프면 네.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만 먹다가 이제 기내식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맛있고 하나 더 안 주나 이런 네, 하나 더 기대하고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말했었어요. 하나 더 달라고 그러니까 고객님 뭐 죄송합니다 없다고 네 없다고 하더라고 인당 네 분명히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옆에 앉았던 누나가 아까 하나 더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근데 되게 또 창피했어요. 왜냐면 함경도 양으로 크게 거기는 이제 저희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는 게 그 함경도 양이 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앉았던 그 함경도 누나가 아 그 하나 좀 더 주소 막 이렇게 하니까 창피하고 아 좀 그만하라고 아 배가 오픈보다는 또 이미지 메이킹에 또 신경을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또 한국에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에 오고 있으니까 네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또 인천공항이 또 굉장히 또 넓은 공항이잖아요 이제 그쵸 엄청 예, 크죠 세계에서 메이저 진짜 공항이 예, 네. 제일 큰 공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비행기도 되게 많고 너무 넓고 아니 그런데 또 처음 와보니까 태국 비행장을 뭐 구경한다 해봤자 밤에 또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저희가 아침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너무 넓고 되게 많아 현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비행기 내려서 이제 그 공항 역사 그걸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 이게 사람들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주로 보셨어요? 이제 남조선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이제 북조선 사람이 아닌 남조선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얼굴 하얗고 옷이 되게 잘 입고 다 뭐 해외 여행 떠나면 옷들도 잘 입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항 패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남조선 사람들이야말로 부러움이 없어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네. 남조선 사람들 되게 진짜 옷 잘 입는다. 막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남조선 여자를 봤을 때는 뭐 다른 생각 안 들고 그냥 멋있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판타스틱인 거죠. 판타스틱이었어요? 동감합니다. 네. 거친 북한 여자들 보다가 나긋나긋한 서울 여자들을 또 보게 되고 근데 그 첫 서울 여자가 서울 여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승무원이었던 거죠. 이제 비행기. 첫 한국 여자가. 지금도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깊은 한숨이 들려오죠. 깊은 한숨. 왜 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한국 여성은 다 승무원 같아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근데 승무원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완전 진짜 승무원은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여자가 더 예뻐요. 진짜 한숨 쉬어지더라고요. 나도 꼭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꿈을 잃지 마요. 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네. 어제 달에다가 빌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러셨고요. 네. 깬 사건이 또 있었어요. 뭐 어떤 게 깼어요? 근데 한국 사람에 대한. 다 한국 여자라고 해서 겉이 예쁘다고 해서 이제 마음도 예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참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게 국정원 직원 여자분이 이제 저희를 이제 인솔하러 왔어요. 왔는데 사실 그분은 좀 이해를 저희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처음 공항에 오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그게 얼마나 설레겠어요. 설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이다 자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막 이게 화나서 시끌벅적한 거죠. 근데 아마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밤에 야근을 했다든가. 네, 어젯밤에 뭐 남자친구랑 뭘 안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네, 싸웠거나. 부장님한테 혼났다든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조용히 좀 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소리 질렀어요?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탈북 그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다가 확! 얼굴이 된 거죠. 오르가지고 사람들 얼굴에 갑자기 공포가 확! 실리는 거예요. 그 충격받았어요. 이거. 뭐지 싶어갖고. 형 근데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23살이요. 23살이요? 네, 23살이었는데 왕성한데 근데 뭐 그냥 또 대들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북한에서 이게 안기부에 대한 그런 교육을 너무 안 좋게 받아가지고 그렇죠. 안기부 직원이 나를 남산지하실로 끌러가고 이제 막 이제 때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전기공포시키고 이럴까봐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 대소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국정원 아무리 국정원 직원이라도 이제 사람의 어떤 신체 자기 결정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임의로 체포할 수 없다는 그쵸. 그런 것들을 후에 알게 된 거죠. 예. 저희는 고문하지 않는다. 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경찰들이 불식 업무들을 되게 쉽게 막 한단 말이에요. 영장 없이 그냥 하죠. 근데 여기서는 꼭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만 어떤 신분증 검사나 아니면 뭐 이제 잠시 동안 임시 동행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마치 북한의 어떤 보위부원이나 뭐 이런 보안소원들처럼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그 여 직원이 좀 더 약간 무섭게 보이고 엄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소리를 쳐도 왜 소리 치냐고 우리가 당신이 지금 우리가 이 심정을 아냐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고 지금 북한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몸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런 세뇌 교육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이해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그 만약에 하나원에서 그랬다면 저도 왜 그랬을까 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라는 곳은 어쨌든 이제 뭐 탈북자도 오지만 그 사이에서 간첩을 또
찾아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긴 하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분들의 그 겪은 고생과 노고를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성이 그 상대방이 살아온 삶의 역사나 그 맥락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분은 좀 그런 능력이 없었던지 아니면 좀 뭐 야근했던지 힘들었던지 뭐, 그 전날 힘들었겠죠. 그 전에 남자친구랑 이해해주기로 합시다. 싸우고 네, 그랬다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 국정원에 이제 조용하게 그 대성공사라는 곳에 이제 조용하게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 가장 이제 기본적인 예, 기억이었어요. 에피소드고. 그러면은 국정원이나 뭐 하나원에서는 뭐 따로 힘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어,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네. 그 아니 뭐 재밌었던 일이나. 제 북한 친구들 중에서 후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담배를 네, 피우는 네, 친구들 되게 많은데 아. 이게 국정원에 가면 담배를 안 줘요. 국정원에서 이제 그 조사 받을 때는 담배를 안 주거든요. 건물 안에서 훈련이니까. 네, 네, 네. 담배를 안 주는데. 아 너무 안쓰러웠던 게 이제 담배 후변을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후변을 못하니까 아 금단현상 왔구나 금단현상 오고 이제 휴식 시간을 잠깐 잠깐 줘요 한 30분 정도 주나? 네 그 정도 이게 뭐 뻘도 차고 뭐 이렇게 뭐 철봉도 하게 이제 체육 시간 잠깐 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를 막 이렇게 주워와요 네, 그 담배꽁초를 이게 막 까서 그 담배를 아이고. 이제 또 해갖고 그걸 또 피우더라고요. 말아 피우고. 말아 피우고. 몰래 피우고. 너무 안쓰럽지? 그렇게까지. 아니, 꽁초를 피우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담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모금씩 다른 담배를 다 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많이 네. 국정원 가서 뭐 그러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무슨 이름이 있지 않아요? 뭐 꽁초만 이제 그 따로 한 이렇게 해서 피우는 어, 피우는 전 그쪽은 전혀 말아줘. 네. 네. 아유. 그래서 후변을 안 하시. 네, 저는 후변을 안 해가지고 아. 이제 그랬는데 옆에 친구들이 이제 몰래 막 했는데 담배도 또 못 피우게 하거든요. 그쵸? 실내에서 하니까. 계속 늘 단속하고 그러는데 강제 금연이네요. 강제 금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변을 이제 끊은 분이 한 명 있어요. 아. 네. 열 명 중에 한 명은 성공하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네. 해갖고 이제 후변에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 CCTV를 그때 처음 뭔지 알았거든요. 아 저도 CCTV에 대한. 네. CCTV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그 뭐가 있었냐면 꼭대기 이제 그 화재가 나면 물을 자동으로 뿌리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쵸, 네. 스프링클러가 이제 CCTV인 줄 알고 그 방 안에 저희가 이제 생활한 방 안에 그 스프링클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쟤네가 볼 수 있으니까 저거 가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던 이야기가 가리고 막 그랬었던 건데 왜냐면 어 그 화장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CCTV를 볼 줄 알고 창피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장실 안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작아서 워낙 작아가지고 나와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다 이제 문 다 밖으로 다 잠그거든요. 저희 있을 때. 근데 CCTV로 나를 볼 거란 생각에 약간 좀 수치스러워가지고 막 가리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아. 밤이면 딱 문 앞에 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밤새 안 꺼져요. 근데 자는데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저 등을 좀 끄자고 해서 의자로 그걸 끄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뭐 하냐고 빨리 자라고. 그래서 우리 느꼈죠. 아, 다 보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문 밖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원래는 집 안에서 밖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 문은 다 반대거든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밖에서 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봤던 건데 이제 오해를 하고 이제 다 가려버리고 테이프 다 갖다 붙여놓고 아니, 많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TV 10시에 취침이에요. 그렇죠. 10시 취침이고 이제 6시 반인가 7시인가 기상인데 그 전에 아저씨들이 TV를 켜요. 근데 새벽에 TV 프로그램에 에러 영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 뭐, 새벽에... 뭘 나이가. 아, 우리는 법적으로 뭘 나이에요. 뭘 나이에요. 근데 못 보게 해요. 왜요? 걱정. 왜요? 아, 못 보게 하더라고요. 왜 못 보게 하냐면. 왜 못 보게 하냐면. 소리가 나서. 네. 왜 못 보게 하냐면 되게
그 뭐 이상한 짓 할까봐 못 보게 하는지 아니면 힘들게 힘들까봐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아저씨들이 몰래 켜놓고 봤어요. 봤는데 그 되게 이제 가짜 신음 소리 막 내잖아요. 에러 영화에서. 그 아마 그걸 봤나 봐요. 문을 딱 열었는데 막 그쪽에서 막 그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 국정원 그 경비선은 이제 그 아저씨들이 막 웃더라고요. 빨리 끄세요. 끄세요 하는데 그쪽에서 막 신음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나가 그러니까 아, 무슨 상황인지 네, 우리도 민망하고 충분 눈에 보이네요. 우리도 민망하고 그 아저씨들 민망하고 예, 그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네, 문을 네. 열었을 때가 아 거기까지 네. 근데 리버카면 끌려가는데 안 꺼져요. 또 그러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들어. 예. 왜냐하면 네, 그, 그럴 때 끄고 싶지도 않거든. 가야 돼 이거를. 와 네 그랬던 경우. 그래서 옆에서 잘 구경하셨죠? 잘 봤죠. 아, 네. 아 그쵸. 20대 초반인데. 네. 23살이면 네. 그 형님이 한참. 아. 아 국정원을 네. 굉장히 재밌게 하셨네요. 누구보다. 아 저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알차게 그리고, 보내셨네요. 아 밥도 너무 맛있어. 아, 뭐. 내려가는데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사실 그 누구 생일인가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날 무슨 생일이라고 소고기 미역국 끓여줬는데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국정원. 오 해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그 어떤 아저씨가 어떤 그 단식병에 퍼지더라고요. 퍼지는데 이제 맨 뒤에 내려가면 이제 그 되게 건더기만 나와요. 그렇죠. 맨 뒤에서 그 이제 건더기만 번져 먹는 거지 이제 미역국에서 이제 소고기 막 흠싸갖고 와갖고 막 먹고 있고. 아, 다 못 먹죠. 먹다가 또 중간에. 네, 약간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그때 뭐 소고기 진짜 처음 난생 처음 그날 그때 소고기를 먹어봤거든요. 북한에서 아, 그래요?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소고기가 더럽게 맛없어요. 일하다 죽은 소들이라서 찔겨서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이제 부드럽더라고요. 와 소고기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세상에서 소고기가 제일 질긴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서심줄 같다는 북한에서 서심줄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고기가 너무 질기니까 그렇죠. 껍처럼 씹어 먹을 수 있어 진짜 하루 종일. 근데 여기 소고기는 네.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뭐 국정원을 지나서 뭐 한원 생활을 또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원 생활은 또 어떠셨어요? 한원 생활 되게 지루했죠. 한원 생활 너무 지루했어요. 아 근데 가족이 먼저 오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버지도. 네,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아빠는 한원 생활 안 하시고 여동생이 이제 먼저 이제 집을 받았으니까 그냥 저기 태서를 하시는 거죠. 네, 저기 태서를 이제 하셨고 나는 저기 태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경험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이제 저기 태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일단 해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때 뭐 많이 배웠어요. 뭐 통장 개설하는 법부터 해갖고 뭐 지하철 타는 법부터 해갖고 뭐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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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착 교육은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저 기억이 남는 거는 꽃돼지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꽃돼지 선생님이라고 하나원에서 그 저희를 이제 교육하던 이제 한 교육 교사신가?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신 분이더라고요. 저희한테 자격증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자격증들 많이 따고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된다. 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산다. 징하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징하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꼭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이 교육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물론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쵸. 그것만이 어떤 삶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또 철학적인 얘기를 철학적인 이야기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긴 한데 돈을 벌려는 걸로 성공하려면 지금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언제나 비교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아, 그렇게? 뜻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20대에 오셨으니까 뭐 유성 씨처럼 학교를 다니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고등학교는 안 갔죠. 고등학교는 안 가고 그 대학교에 처음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다닌다 여기로 왔을 때 여기
낙제가 여기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인정을 받으셨나요? 아니, 낙제가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인정이 되는데 대학교는 인정이 안 대학교에서는 그 예, 편입은 할 수 있어요. 아, 편입까지 편입은, 돼요? 편입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2, 3학년으로 편입을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편입은 하지 않고 이제 바로 1학년부터 다니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쪽에서 이제 전공이 국어국문학이었는데 한국의 국어국문학이랑 완전히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어국문학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야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원에서 그 얘기를 네, 정말 많이 들었기 되게 때문에 많이 했고 하나 나와서 들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대학교 그 전공을 놓기 전 날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북한에서도 굴도 좀 쓰고 책도 읽었으니까 기자나 PD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아, 하나원에서 그걸 네, 생각하시고 네, 열심히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을 넣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데는 그래도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 철학책 때문에 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연이잖아요. 이제 철학이랑 이제 신문방송학을 이제 복수전공을 아. 한 거죠. 아 어디 대학교 나? 소강대학교에서. 어 좋은 대학 가셔가지고. 뭐 복수 전공이 힘들긴. 네, 뭐 좀 힘들긴 한데 사실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사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사실은 신문방송학은 신문방송학보다는 철학이 더 재밌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신문방송학은 저는 거의 이제 실기 위주의 어떤 수업들을 들어서 이제 뭐 이제 프로그램 제작 방법이라든가 뭐 광고 제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방송국에 가서 뭐 인턴 PD로 일도 되게 많이 하고요. 뭐 기자도 많이 뛰었는데 어,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네. 나중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화를 퇴사해서 바로 대학교를 가려고 결심을 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보통 바로 대학교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처음에 인하대학교라고 넣었어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넣었는데 저는 북한처럼 3월 1일부터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학교를. 그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해서 이제 그 통과됐다는 이제 그 네, 합격을 받아야죠. 합격했다는 이제 그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네. 그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네. 했고 근데 그것 이외에 수원 씨 이런 거 안 했구나. 예치금 같은 거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돈을 안 내. 네, 아, 왜냐면 내가 이 학교 다니겠다는 어떤 네. 그런 입학금 같은 거 한 5만 원인가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냈단 말이야. 그것도 안 내고 수강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만 간 거예요. 책 메고. 수업이 있을 줄 알고. 그냥 3월 달부터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북한은 수강 신청이라는 학제가 없어요. 그렇죠. 학점이라는 학제도 시간표가 다 내려오니까. 시간표가 다 내려와 있어요. 아, 중고등학교처럼 대학교도 네. 이렇게 시간표가 네. 다 정해져 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없다. 그렇죠. 진짜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가 더 재미없냐면 같은 학급이 1학년 때 정해지잖아요. 네.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같은 학급으로 유지가 돼요. 대학교도요? 대학교도.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네. 대학교도요? 그리고 교실이 있어요. 교실이 딱 정해 4년 동안 쓸 수 있는 교실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대학교야? 그냥 우리가 나이만 많이 먹었을 뿐이지 고등학교죠. 네. 우리가 앉아 있으면 교수님이 수업하러 저희 교실로 와요. 아 교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셔. 교수님들이 찾아다녀요. 네,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네. 주어진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그게 거의 고등학교예요. 그건 또 처음 들어요. 제가 약간 북한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네.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아 그럼 한국 대학교랑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른 거죠. 네. 근데 그 대학교에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네. 이제 계약일이 언제냐 하니까니 막 찾아보니 없다는 거예요. 네. 입학자 명단에 이름이. 입학자 명단에 뭔 소리냐 나 지금 합격자 받았다 하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내가 이제 그걸 안 넣었더라고 예치금 그걸 안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내면 됐는데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할 거야? 수강 신청 그러네요. 그건 완전 에 그래서 1년 동안 더 이제 일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더 일을 하고 아 그럼 끝내 대학교를 인하대학교 못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 소강대학교에 넣어서 그때는 이제 뭐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네. 의도치 않게 재수를 하셨네요. 재수를 해서 네. 네. 소강대학교 이제 뭐 합격하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대학교로 어떻게 좀 다행이기도 했어요. 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저도
심지어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갔는데도 수강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하면 애들한테 좋은 과목 다 뺏기고 저는 정말 그 남는 수강 거. 신청은 한국 우리도 어려워해요. 네. 그런데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 컴퓨터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진짜 그 수강 신청 딱 예를 들면 10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네, 9시 그렇죠. 59분 30초부터 막 기다리겠죠. 그렇죠. 방풀 알려고 컴퓨터 시계 이렇게 해놓고 맨날 이거 대기 타고 이렇게 손 올려놓고 이렇게 아, 기다리고 진짜. 있다가 그걸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 예, 아직도 예, 예. 아니죠 이제 끝났죠. 아, 이제 올해 졸업하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 서강대학교 가서 철학과 그러니까 네. 철학과를 해서 이제 신방과를 같이 복수전공. 네, 뭐 같이 복수전공을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복수전공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또 워낙 잘하셔서 공부적으로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북한에서의 문화 차이 그리고 친구들이랑의 소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래도 잘 넘겨서 학교 생활을 하셨는지. 뭐 약간 모르면 그냥 무식하게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모르는 이렇게 사실은 그게 되게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는 걸 좀 숨기고 싶어하고 말투 숨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눈들이 좀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르면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물어보고 북한에서 왔으니까 모른다 알려달라. 뭐 북한 단어 막 쓰다가 이제 뭐 오해받은 적도 있고 이게 뭐 어떤 게냐면 이게 북한에서 이게 못 쓰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못 쓰게 됐다. 예, 망가진다 뭐 이런 거. 예, 약간 수척해졌다, 살 빠졌다 뭐 이런. 이게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인데 사실 이쪽에선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데. 네, 우린 살 빠졌다가 칭찬이죠. 못 쓰게 됐다고 하면 예, 아예. 사실은 저는 칭찬하려고 이제 어떤 그 교회 그때 교회 다닐 때였는데 그때 교회 다닐 때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 좀 자매님이요. 좀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라는 걸 끝나고 와서 되게 이제 뭐 약간 여의고 이래가지고 야인 거예요. 그 이제 야 너 좀 멋있게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니까 완전 기분 나빴어. 저 방금 들었는데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이게 나는 내 동기는 되게 걱정해주려고 이제 이야기 그렇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야위였냐 이런 야위였냐. 말로 한 건데 너 왜 이렇게 요즘 얼굴에 혈색이 안 좋냐 이런 말로 한 건데 위로의 말로 한 건데 그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데 무슨 의미로 한 오빠 왜 나한테 그래? 아 왜냐면 약간 딱 지금 듣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너 못 쓰겠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못생겼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막 뭐 어떤 물건을 못 쓰게 됐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약간 아 뭐라 설명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간성이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제 국어 사전을 뒤져봤어요. 봤는데 이게 둘 다 북한이랑 남한이랑 둘 다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가 좀 의미가 아니 그러니까 비읍받침을 쓰는 단어는 되게 사악하거나 나쁘다는 의미고 비읍이요? 비읍이 네, 비읍받침이요. 네. 그래서 몹쓸을 이렇게 그런 거고 멋쓰게 됐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사용 영도가 이제 망가졌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국어 사전에는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보다는 살 빠졌다, 수척해졌다, 얇아졌다 이런 단어에 얼굴한테 못쓰게 됐다고 하지는 않죠. 활용 빈도가 더 높으니까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인데 이제 활용 빈도가 오히려 못 쓰게 됐다는 말보다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말. 하고 이제 알고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너 설명 쓰는데 저한테 망했어. 네, 약간 그렇게 너 인생이 망했다야. 너 완전 못 쓰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오해 소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북한이랑 남한이랑 굉장히 이제 분단된 기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음이어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새로 생겨난 단어들은 꼭 오랑도 많은 거고. 아니, 그렇죠. 우리도 뭐 새로 생긴 단어뿐만 아니라 일단 외래어 자체도 외래어도 많고 신조어도 많고 뭐 네, 되게 맞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적응하는 게 언어부터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 적응. 근데 일단 이미, 사실 이미 언어를 가지고 메이킹은 준비가 이미지 메이킹은 됐고 이미지 메이킹은 됐고 이렇게 생긴 건 그냥 한국 사람인데 얼굴도 그렇죠. 하얗고 뭐 이렇게 옷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내면을 따라가기에는 좀 힘드니까 말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니까 그 이제 모르면 막 물어본 거죠. 물어보고 그냥 말한 거지. 사실은 북한에서 왔는데 내가 어이도치 않게 너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좀 많이 좀 가르쳐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배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형이 또 나이 때도 이제 그런 친구들보다 약간 나이가 좀 많고 이러니까 터놓고 다가가려고 네. 했던 것들이 이제 좀 좋은 되게 친구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아. 네, 대학교 친구들이 수강 신청도 잘 도와주고 그래 대학교면 철들었을 네. 때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 수강대는 이제 뭐 그 나이 이게 학년제에 따라서 뭐 이게 선배 후배 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대접해주는 대접해주는 채 그런 아, 거라서 학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 좋다. 되게 이제 고학번 친구들도 형형하면서 잘 도와줘서 아유, 너무 좋았어요. 그건 뭐 되게 감사합니다. 형님만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많이 지금 와서 한국에 와서 그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는 그 탈북 청소년들한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좀 내려놓고 그렇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다가가는 게 그리고 이제 말 걸고 네. 내가 모르는 거는 뭐 부족하면 배우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처음에 와서는 북한에서 온 걸 좀 숨기려고 되게 이제 서울 말투를 따라 하려고 좀 어설픈 서울 말투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할 말이 그게,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좀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네,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 내가 북한에서 온 게 뭐 죄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북한에서 왔다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지? 이게 좀 그렇게 생각 이렇게 뭐 서울 말투를 따라 하려는 친구들이 이해는 돼요. 왜냐면 사실은 좀 번거롭잖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또 뭐 이게 그쵸, 물어보고 또 설명하기도 또 싫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 그냥 빨리 그 서울 말투를 배워서 그냥 차이를 빨리 지우는 게 그렇죠, 낫겠다. 빨리.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말투보다는 그냥 좀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고 아무래도 좀 친해지면 북한에서 왔다는 건 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 그 친해지면 말자. 일단 언어가 별로 그렇게 네 언어가 중요하진 네. 않아요. 맞아요. 네. 그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쓰고 맞아요, 서울 맞아요. 사람은 서울말 쓰고 그렇잖아요. 하는 것처럼 네네네. 네, 언어가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네. 되진 않더라고요. 아주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가끔가였어요. 네, 이쪽으로 아,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 네. 어? 네. 네 우리 보경 PD 굉장히 네. 아, 지금 보경 MC입니다. 아네 네, MC 네 지금 PD가 네, MC예요. 투자 뛰고 있어요. 네. 네. 집안 네. 먹여 살리려고 투자 뛰고 있습니다. 네. 되게 깊이가 있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학교를 그렇게 마치면서 뭔가 그런 언어적인 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약간 언어적인 문제나 그런 점들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일단 하나 딱 나왔고 이제 서점이라는 걸 갔어요. 갔는데 책이 진짜 저희 아빠가 말한 것처럼 네, 쌓여있죠? 책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책을 사지 않아도 그냥 봐도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법원문고 그렇죠. 갔는데 아 맞아요. 법원문고 영풍문고 모든 문고에도 책을 사지 않아도 그게 하루 종일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책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 책을 판단 말인데 아, 책도 장마당에서 사야 돼요? 네 예, 예, 장마당에서 되게 많이 팔아요. 아 죄송해요. 서점이 없어요. 좋은 책은 장마당에 있어요. 아, 예. 꿀팁입니다. 알았어요. 없어서 네 예, 예. 진짜 희귀 도서들도 장마당에 있습니다. 장마당에 있어요. 아... 서점에는 북한 서점은 되게 없어요. 되도록밖에 없어요. 네 예, 예. 그것도 안 팔아요 말이에요. 네. 아무튼 예, 서점에 가서 책을 보셨는데 아 근데 너무 하루 종일 진짜 거의 한 두 달 동안은 서점에 매일매일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아, 책 보러. 왜냐면 책 살 돈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책 살 돈은 별로 없어가지고 책을 사긴 그런데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때 그 이제 다른 이제 그 한국 분이 그래 그 가서 맨날 가서 책 보고. 아, 교보문고는 책 보라고 의자도 다 있어요. 그러게요. 소파랑, 네. 네. 편하게 보라고. 책상도 있어요. 그래갖고. 네. 메모도 아, 저 이런 얘기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북한에서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아 저는 그거 따라했다가 한번 위험해질. 맞아 저는. 근데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책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당당하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돈 주고 막 이렇게 그런 사는 거 말고 친구들 거 그냥. 친구들. 네, 그냥 막 빌려 보고 이럴 때는 당당하게 보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 네. 명언들이 막 쏟아지네요. 지금 생각하면 책도둑도 도둑이다. 그렇죠. 책도둑도 책주인도 책주인도 그 책을 보려고 샀는데 그 가져가면 그만큼 도둑이죠. 네. 네.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고. 네. 그래서 되게 뭐 소설 책부터 시작해서 뭐 인문학 책들 되게 뭐 많이 읽었죠. 재밌더라고요. 좀. 그럼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책을. 네. 네네. 지금도 책
되게 일기를 네. 삶처럼.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사놓은 책보다 읽은 책이 적어요. 뭔 소리야? 아, 책장에 있는 책은 내가 거의 안 읽은 책들로 이렇게. 아니, 되게 안 읽은 책이 읽어야지 많아요. 해놓고 사놓고. 안 읽는구나. 아니, 좀, 예. 맞아요. 맞아요. 세 권 중에 한 권이 있나? 어. 맞아요. 그래서 책장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찔리네? 사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책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이사할 때 이게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한 1년 동안 살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 책을 옮기는 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책이 또 무겁잖아요. 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이제 배송차를 불렀는데 뭐 도서관 옮기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책 진짜 되게 많이 샀어요. 얼마나 옮기려 너무 궁금하다. 그때 알바하면서 벌었던 돈을 거의 책만 샀거든요, 그냥. 아,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네. 책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두 달 가거든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드라마 막 못 본다고 하다 보도 한 두 달 보다가 다 안 보시고 이러는데 정말 끈기가 책벌레. 아, 약간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이게 명품백 사고 뭐 사는 사람들을 되게 이제 안 좋게 보고 이해를 못 했는데 책을 사는 나를 보면서 내가 명품백 사는 사람보다 더 약간 좀 된장남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 된장남. 그냥 책도 막 그냥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막 이쁜 책. 어우 질이 좋아.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명품백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명품백을 거의 모시고 다니면서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책을 사놓으면 이제 읽긴 읽는데 다는 못 읽으니까 약간 좀 나도 참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약 된장남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좀 따라 배우고 싶어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는 책을 읽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아 지금은 이제 뭐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교육이라고 해서 그건 어떤 교육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제 북한에 대한 멀리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그러니까 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에게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부정적인 이미지죠. 김정은, 핵, 안한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거대 담론들. 그렇죠. 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계속 뭐 이제 함흥냉면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함흥냉면 먹어봤냐고. 못 먹어봤대요. 네. 함흥냉면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함흥냉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서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좀 개똥처럼 같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만 진짜 북한에 대해서 다 한다고 하기보다 진짜 그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런 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북한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이런 이야기를 통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체험 같은 것도 뭐 이제 북한 음식 같은 거나 이제 함흥냉면 뭐 먹어봤다는데 함흥냉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함흥냉면이야. 그리고 북한의 어떤 대표 음식 뭐 두부밥 같은 것도 뭐 두부밥 하는데 네. 먹어봐야지 그 맛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들어보기만 하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기 하고 이제 먹어보기 하고. 그러니까 안보 교육이랑은 상당히 다르네요. 아 그렇죠. 안보 교육은 뭐 되게 북한의 어떤 부절이나 어떤 뭐 폭력적인 그런 어떤 정권 상황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은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나 이런 말이나 이런 소리를 내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뭐라고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안보 교육하면 그냥 군대에서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교육이지 사실 고등학생 뭐 자라나는 사람들한테 아기들한테 그런 안보 교육이 저는 맞아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대학생쯤 가면 이제 해외 여행을 되게 많이 해본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일본 여행을 한 2주 동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본을 2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내가 그 일본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일본에 갔는데 어떤 그 일본 분이 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되게 인사를 저희한테 굉장히 깍듯이 하고 되게 서비스를 잘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뭐든 일본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근데 일본의 사실, 이미지 자체가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다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북한에 대해서 언론에서 몇 가지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 북한을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일반화하지 말고 좀 내가 아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되게 어떤 그쪽에서 살아왔던 뭐 영철이나 영이나 뭐 유성이나 장영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큰 이야기만 큰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큰 그림만 보는 거니까 거기도 이제 인간이 살고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그걸 비춰주는 이미지들을 절반짜리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세밀하게 좀 보면 좋겠다. 아 그리고 아까 듣기에는 이제 성희 씨가 그 섭외를 해주셨는데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 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해요. 근데 이 독서 모임 뭐냐면 남북 청년들 뭐 이제 청년이라는 거는 사실 뭐 나이에 불과할 뿐 스스로를 청년이라 생각하고 뭐 열린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면 같이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환영인데 아. 그래서 남북 청년들의 어떤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독서 이름이 뭐냐면 남북북 한 걸음이에요. 남북북 한 걸음. 네. 근데 남북 근데 이 북이 책이에요. 아 책의 북. 네 책의 북이고 BOOK 그리고 뒤에 북은 이제 북한의 북. 북.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이 책을 매개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간다. 북북 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아. 네. 아 되게 좋네요. 네 뭐 의미는 굉장히 뭐 멋있죠. 의미는 멋있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이제 남한 청년이랑 북한 청년들 혹은 이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됐을 때 만났을 때 아무런 공통적인 어떤 기초가 없으면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책을 매개로 하나의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을 이제 공통적인 매개로 삼아서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고 입장의 차이나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서로의 공통점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깊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것도 인문학적인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토론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모임을 진행하게 됐는데 뭐 많은 남북 청년들이 와서 같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문학 책들 뭐 알랭드 보통이나 뭐 신영복 선생이라고 서울대 교수님 하시던 분 책이나 뭐 마이클 샌델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책들 되게 많이 읽었어요. 아니 거기에 이제 저희 배나티비 식구들도 네네네. 거기서 많이 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필주 형도 있고 뭐 성희 씨도 있고 박성혜 씨도 있고 김필주 씨도 있고 저희도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아,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네. 저는 책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제가 예상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서. 격주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당산역 쪽에서 모임. 아 지금 홍보 잠깐 해주셔도 뭐. 네. 뭐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배나티비 통해서 메일로 이제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아 제 일을 또 이렇게 늘려주시나요? 네. 요즘 되게 한게 많은 한게 그리고 주성아 기자님이라고 계시는데 주성아 기자님이 또 저희한테 또 독서 후원금을 또. 아 책을 사실 돈을 주시는. 해서 돈을 후원금을 또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많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읽으러 오시는. 와 진짜. 되게 예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잘생긴 분들 되게 많이 오시고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멤버를 끌어나가시는군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 조금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가보고 싶긴 합니다. 가보면 아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지원자 중에 그럼 박성희하고 필주 씨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또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또 같이 나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또 아까 듣기로는 뭐 대학원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 예, 예. 대학원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장래희망이 뭐길래 대학원까지 준비하세요? 아니, 사실은 저는 그냥 교육적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이 교수가 되는 게 좀 꿈이긴 한데 연구를 하는 거. 근데 어떤 교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뭐 철학과 교수님, 아, 철학 교수님이 이제 되고 싶은데 철학 교수가 좀 되고 싶은데. 아유, 뭐 어렵죠. 아유. 근데 사실 뭐 어렵지 않. 아니, 뭐 사실 어렵지 않은 길이 어디 사실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다른 뭐 한국 친구들 막 힘들다 그러면 야 탈북보다 힘들겠냐? 뭐 도망가 넘는 것보다 힘들겠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정말 네 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다 이길 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탈북할 때 겪는 어려움의 차원이랑 이제 여기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수능 볼 때 어려움의 차원이랑 탈북할 때 어려움의 차원은 좀 다른 거라서 완전 다른 거죠. 비교할 수는 없다. 내가 너무 섣불리 비교하고 그랬다. 여기 친구들도 충분히 힘들고 알바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좀 모아서 또 생활비에 버텨쓰고 등록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그거랑 힘든 게. 근데 뭐 그 대학원 공부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탈북보다는 조금 다른 어려움의 차원이긴 한데 뭐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어떤 태도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정신적, 정신력, 네 이런 것들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탈북자들 보면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정신력이나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되게 저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니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흐리멍텅한 애들도 있습니다. 아, 진짜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와서 뭐 이게 좀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진짜 갑자기 큰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냥. 방종이 되는 경우 자기 자신을 놔버려서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는 친구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이제 컨트롤 잘하고 이제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 계신 분들은 모든 게 자라날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딱 정해져 있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방황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딱 와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자유가 있어요. 참 달콤하긴 한데 너무 자유만 찾으면 먹고 살 길이 그 안에서의 질서가 네.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좀 절제하는 것. 그러면 요즘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요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평화교육이나 이제 대안학교에서 애들을 조금씩 가르치는. 아 선생님이세요? 네. 네. 어떤 거 가르치세요? 뭐 논술 같은 거. 근데 뭐 말이 논술이지. 저희 친구 그 대안학교 친구들은 이제 탈북. 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자녀들인데 네. 탈북 청소년들이네 청소년들인데 이제 아, 나이대가 그럼 이제 부모님만 탈북민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아니, 그 친구들도 예. 아 본인들도 예. 탈북민 혹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아, 있고 삼국에서 태어난 친구 근데 이 친구도 아니 저희 뭐 모든 이제 탈북 대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대학 한국 대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논술 체계적인 논술 교육은 되게 많이 받는데. 책을 독서량이 많지 않아서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는 게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좀 이런 기초를 좀 쌓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거기 책들을... 좀 가면 안 될까요? 아, 제가 표현할게요. 네, 책들을 읽히고 그걸 요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 뭐 조금씩 이제 기초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논술이라는 어떤 기술을 닦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교양을 먹는 이제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아, 왜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직접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고 누구보다 네. 그 친구들의 심정과 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그쪽으로 또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래요. 네.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겠죠 뭐. 뭐 그냥 욕심 같아서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욕심도 부릴 수 있는데 네. 저도 뭐 처음부터 다 잘한 건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니까 그 친구들 얼마나 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신 아마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병행하면서 대학원 준비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평화 모임도 하시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각 또 네. 오늘은 또 배나티비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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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네요.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거예요. 배나티비를 네, 통해서. 네. 네. 아 네. 아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인생 자체가 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약간 책과 인연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 왜요? 네, 왜냐면 좀 양심도 되게 민감해지고 그리고 또 아는 게 많아지면 되게 본뇌도 많아집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네, 본뇌도 본뇌 네, 갖고 싶네요. 스님들만 갖는다는 건 본뇌. 본뇌도 네,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님들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세요? 아, 사실 엄마께서 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리고 되게 책 읽는 교사셨으니까. 네, 책 읽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읽으라 읽으라 강요는 안 하셨는데 가정 환경이 네, 환경이 엄마가 교사시고 좀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여동생이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도 뭐, 그럼 책을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이쪽으로 아 여동생도 공부를...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동생은 간호학 공부를 아, 하거든요. 아, 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네, 공부를 또 하시네요. 뭐 간호사는 책은 책인데 제가 읽는 책이랑은 좀 다른 책. 뭐 간호, 예, 네. 뭐 이제 다른 종류의 예, 책을 사람의 몸에 있죠. 관한 책들을 읽고 뭐 약에 관한 책들을 읽는 거겠죠. 간호사 진짜. 그 어려운 또 간호사 아, 일을. 그 어쨌든 아 부모님과 이제 동생이 네네. 다 무사히 한국에 다 오게 되신 거잖아요. 네. 재외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니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 그 한국에 입국한 날짜부터 다른 이렇게 가족이 재외한 첫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과 마지막 네, 사람이 네, 입국을 네, 다 같이 했는데 네, 그 텀이 네, 3년이 걸렸다고요? 네. 그럼 누가 제일 마지막에 네, 입국한 거예요? 제일 엄마가 제일 마지막에 입국을 하신 거죠. 그럼 동생분이 먼저 네, 입국하고 동생이 먼저 중간에 이제 남자 네, 제 아버지가 네, 이제 장현님이 같이 입국.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뭐 가족의 소중함을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쵸? 사실은 저희 이제 공기 속에서 이제 산소 속에서 살면 산소의 중량을 못 느끼는데 아, 저도 자취하고 속에... 나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전 자취하고 그쵸, 나서 그쵸. 엄마의 밥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탈북의 시간이 좀 지겹고 막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뭐 가족의 귀중함 이런 것도 많고. 예. 그럼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다 만났을 때 네네. 혹시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폰서는 가족밖에 없구나. 아니 물론 있어요. 뭐 남자친구도 있고 뭐 다른 친지들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을 가족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족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친구도 뭐 그 이외의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른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늘 평화교육 같은데 가면 애들 보고 그래요. 야, 통일 물론 되긴 될 거야. 되는데 일단은 너네 가족부터 잘해줘. 너네 아빠 엄마한테 잘 효도하고 어깨 주물러 주고. 정말. 그래야 그리고 네 친구 그 다음에 북한 친구들 생각하자. 뭐 너희 북한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죠. 아빠 엄마한테 먼저 해. 이게 중요한 거야. 뭐. 다 멋있는 말 한마디 했으면 저도 한마디 한다면 뭐 네. 아내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세랴 네. 뭐 이런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집에서 잘 진짜 하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고 제가 약간 여쭤보고 싶고 부탁드리고 네. 싶은 게 부모님은 뭐 같이 사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네, 따로 살고 따로 있어요. 어디로 이제 가셔서 사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부모님, 아 이게 원래 여동생이 이제 인천에 집을 받았는데 네. 그쪽에 이제 저희가 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 이제 독립을 해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인천에, 여동생도 인천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뭐 다 건강하게 다 잘 살고 계신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오기 잘하셨어요. 아니 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좀 뭐 힘든 때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안 힘들지 않... 아, 다 힘들긴 하죠. 예. 안 힘들 수 없죠. 저 어머니랑 아버지가 가끔 싸우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어머니가 예전에 한국 안 가겠다고 엄청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잘못했을 때 너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 그때 이제 자기가 잘했어도 입을 다무시면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네. 그게 이제 덜미가 되는 거죠. 오기는 오기 잘했으니까. 네. 네. 아 그럼 부모님을 자주 뵙지는 못하시겠네요? 네. 자주 뵙지는 못해요. 뭐 한 달에 한 번? 그럼 혹시 영상편지? 부모님한테 뭐 건명하시라고 네. 혹시라도 아니 부모님 유튜브 안 보세요. 아니 사실 부모님은 아, 보시라고 하면 되죠. 아버님들 핸드폰으로 다 유튜브 하세요. 그럼 제 할아버지도 유튜브 보시는데요. 네. 네. 부모님 네 아니면 그, 가르쳐드리면 되죠. 그렇죠. 한번 네. 아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라고 네. 영상편지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좀
지금까지 그냥 나와주시고 여기 한국까지 오도록 이제 잘 뒤에서 서포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있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도 많으시고 지금 몸도 좀 안 좋으신데 제가 많이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어깨도 못 주물러 드리고 발도 못 씻어 드리고 참 죄송한 마음뿐인데 아휴 지금 자식이랑 이렇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아휴 정말 좋은 날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사는 그날을 꼭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저 오늘 큰 실수할 뻔했어요. 네.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부탁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잘하실 걸. 네. 네. 아 근데 아직 네네. 30대 초반이시고 네네. 이제 한창 나이니까 네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관뚜공에 못 박고 이제 시작인데요. 저희는 이제 99살 9개월 네. 네, 살아봐야 됩니다. 자 네. 오늘 뭐 배나티비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아 진짜 너무 마음이 후련해요. 아 그러세요? 네, 다 아, 다행이네요. 진짜 이렇게 이 프로그램 전에는 뭐 탈북할 때 이야기나 뭐 정착됐던 이야기들을 다 감감하게 잊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또 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내가 또 이런 응? 삶의 역사를 거쳐서 왔구나 이런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기뻐요. 아 네. 저희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뿌듯하네요. 네, 아, 저희 또 옆에 앉아서 네, 네. 이렇게 박수치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네. 고무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네. 좋은 그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 뭐 일단 배나TV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네, 네 저희가 뉴스가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꼭 저희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친구 찾기, 배나TV가 이제 주로 돼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 네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 배나TV로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도움되는 데까지 도움 드리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탈탈탈 13회 오늘 네, 장현님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